그래요. 생선 치즈. 아, 네. 언니 들어가야 돼, 책상 안에서. 뭐래. 언니 왜 안 들어? My life. 자, 요거 있죠.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 이거. 이제 지금 영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습할게요. 자, 해봐. My life is as a joy. Okay? As a joy. 이거 화면 잘 보이니? 혹시 비치니? 아니요. 괜찮아? 그럼 이거 좀, 좀 적어. 자,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자, 나의 life. 자, 나의, 인, 나의 삶이야, 삶. 알겠지? 나의, 적으세요. 라이프가 삶이에요. 칼 있어요. 안물. 자, 자, 그러면, 뭡니까? 나의 삶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고. 나의 여기 as 있죠? 여기서 as는 내가 좀 잘 모르고, 혹시 as 아는 사람 있나? 잘 모르지. 좀 as가 저거, as가 뭐뭐로서란 뜻이야. 뭐뭐로서. 애즈가 예전에 한번 나오긴 나왔을 텐데 자주 나온 게 아니어서 자 그래서 뭐뭐로서 그러니까 이거로서의 나의 삶이라는 거야. 그럼 뭐로서의 아기 캥거루로서의 이렇게 잠깐만 아기 캥거루로서의 나의 삶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잠깐만 해석할 때 이거부터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거 뒤에 거를 아니 그러니까 앞에 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쌤 이것도 테스트 봐요? 이것도 볼 거예요. 그 동네 할 때요. 새끼 잠깐만 새끼 캥거루로서의 나의 삶.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뭐? 그 동네 할 때 소장관. 아 네이버 굿즈? 네이버 굿즈 할 때? 그거 뭐뭐 나왔어. 아 진짜? 오. 오 그게 기억 그게 기억나? 야 안 나왔어요? 우리 네이버북이 원 제대로 나왔어. 안 나왔어요? 몰라 기억이 안 나. 아기 캥거루로서의 나의 삶.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거 I am a joy. 그렇죠. 자 첫 번째 거는 I am a joy. 아기 캥거루 왜 이렇게 귀여웠어요? 토끼 같다. 못생겼는데. 이 얼굴이 진짜 동심 내가 더 못생겼어. 동심 파괴다 저씨. 자 I'm a joy. 자 나는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그다음 거 할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발음 자 해볼까. I stay inside mom's pouch죠. 자 pouch 안해요? 어? 옆에 거요. 아, 지금 옆에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기다. 아, 지금. 그 옆에요. 그 옆에 뭐 있어? 왼쪽 거. 왼쪽에 뭐 있어? 아, 이거? 네. 했잖아, 뭐. 했어요? 아, 이거 해서? 네, 그런 거. 나는 조이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안 했길래. 그래요. 자. 와.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일단 해석해 볼게요. 자, 이거 해석하면은 우리가 이제 스테이를 어젠가 봤나? 그랬는데.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오늘하고 월요일을 하고 자 현주야 근데 너 이번 주 월요일날 그거 테스트 봐야 되는 거 화요일날 봤어 안 봤어 안 봤지 너? 왜? 아무것도 일로 와 그 다음 주 화요일은 그거 이제 월요일날 볼 거 그니까 오늘 한 거 다음 주 화요일날 안 봤어요 알겠지? 거의 헷갈릴 것 같아 진짜 와 나였으면 잠도 그니까 현준이가 하는 거지. 아, 안 돼요? 일로 와. 그럼 하이같이 써달라고 하든가. 네. 갑자기 써줘요. 와요, 들어. 아니야. 장난이고요. 그래요. 넘는다. 자, 이거 일단 해석해 볼게요. 자, 해석해 볼게.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머문다. 뭐뭐 안에. 그거 아니었어요? 네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부라도 되고 안이라도 되고 내부도 옛날에 사과 했는데 맞아요 내부도 되고 안에 자 나는 머문다 엄마 안에 뭐 안에? 엄마의 주머니 안에 머문다 맞죠? 자 여기 인사이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 자 안 보이는데요 저게? 뭐 글씨가? 아니 이거요 아, 이거. 근데요 정말
안 보면 진짜 재미없겠다. 왜? 아, 수 진짜 쯔쯔. 아, 시험 보는 맛이 있는데. 네. 쟤는 근데 월수금 반에서 시험 봐요 이제. 아, 이제 본다. 오일구나 다 나오면. 아, 그래 이거 뭐 죽은 얘 같아. 아니야. 아, 진짜 안 보였어. 어, 쌤. 아, 근데 글씨가 안 보여도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뭐? 땀. 땀? 진짜 왜 그래? 원래 그냥 너? 네. 저번에는 진짜 저걸로 해서 이게 진짜. 화요일날 왜? 피아노 온 거야. 어, 피아노 어때? 뭐 새로 생긴 거야? 아니, 원래 이렇게. 그래, 너 뭐 원래 어떻게 왔지? 원래요? 어. 어떻게 왔지? 무리로 어떻게 왔지 생각해봐. 아니면 너 영화 볼 때 좀 보던가 이렇게. 어. 오케이? 걔는 처음에 놀고 있었는데. 자, 오케이. 어, 엄마의 그거 안에 나 뭔가. 자, 그 다음 거. 아, 이거 그거 아니고, 어, sorry. 이거 세 번째가 이거다, 그 다음. 자, 다 같이 해봐. 맘즈, 뮤즈. 뭐예요? 빨리, 시간 없어, 빨리. 맘즈, 뮤크. 자, 뮤크스, 미, 그로우. 됐습니까? 자, 이거 그로우죠. 아니, 누나는 너무 좋잖아. 니가 몸길 거잖아. 자, 이거 해석해봐. 해석하면 어땠니까? 엄마의 모유는 도와준다. 내가 여기서 미는 내가라고 했잖아. 맞나? 내가 잘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거지. 자, 이따가 이렇게 엄마에게. 자, 그다음 이제 자, 해보자. I become an adult. 그렇죠? Adult. 자, 그래서 이거 해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된다. 된대세요? become이 된다. 뭐뭐가 우리 어제 한 거에 나와 있어요. 자, 나는 된다. 한 어른이 된다. 나는 이제 다 큰 이제 그게 된다. 아, 이거 되게 귀엽네. 언니 가져와서 쌤한테 팔아니까? 캥거루를? 자, 그래요. 이거 빈칸을 채워라.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자, 1번 볼게요. 자, 1번 보면이 뽑아요. 그 동물 나와 있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발음해봐. 자, 이게 다람쥐거든요. 자, 다람쥐 할 때. 자, 발음이 어떻게 된다? 다람쥐. 자, 스쿼러. 네? 자, 여기다 발음 혹시 모르면 적어주세요. 점수 내줘. 자, 이게 스쿼러. 자, 이렇게 됩니다. 발음이. 스쿼러. 자, 다 해봐. 스쿼러. 자, 다 같이 뭐라고? 스쿼러. 스쿼러. 자, 클라인즈죠. 클라인즈. 스쿼러 클라인즈. 자, 스쿼러 클라인즈. 자, 여기서 B는 발음 안 한다고 했지? 클라인즈 a tree. 그죠?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다람쥐가 올라간다. 나무 위로. 어? 너는 어떻게 클라이밍 올라가는 줄 알아? 그냥요. 아, 쌤님, 지금 저희 말 다 따라. 아니, 올라가고 있잖아. 그냥 다람쥐가 닦아도. 복습, 그래요. 뭐, 복습. 뭐라고요? 그 어제 한 거 봤어? 그거 보고 기억난 건 아니고? 그거 나왔어요? 그건 아니었는데. 나왔니? 쌤, 뭐고요? 한 다람쥐 뭐라고요? 올라간다, 나무를. 쌤,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가 사라졌어. 아, 네, 괜찮아. 자, 넘버 2 해볼게요. 근데 옷을 벗고 있어요, 왜? 누가? 옷을 입어놓고. 누가? 아니, 왜요? 아, 이거 엄마가? 왜, 이 옷? 야! 야, 임신했잖아.
임신 씨가 배가 이렇게 나와서 와 진짜, 진짜. 야 너희 어머니도 다 이렇게 해서 너 낳은 거야 이제. 그래요? 그래. 아 같아. 자 그냥 다 같이 해. 자 다 같이 해보자. 다 같이. 아, 이거. 아 우먼. 아 우먼. 워 약간. 언니 그냥 개구먼. 우먼. 그러니까 워먼은 아닌데 우먼. 아 워먼. 커버예요. 어 워먼. 아니 맞아요. 워먼. 자 잠깐만. 어 워먼. 자 여기서 이렇게 끊고요. 이게 터치죠. 네. 근데 여기 es 들어갔지. 그럼 이게 is 받는 거야. 그래서 touches. 자 이게 어 touches. 자 touches. 어 woman touches. 자 그다음 her belly. 그죠? her belly. 그래요? 근데 나를 갈 때 하거든요, 옆에서. 근데요. 아니 시간이 없어. 그래요. 그래 해석해 볼게요. 자 해석하고 있으니까 한 여자는 만진다 그녀의 배를. 어 그지? 자 배를 만진대요. 여자는 만진다 배를 하면 돼요? 그녀의 her니까 그 배를 하면 안 되죠? 아 여자예요 여자 남자 아니에요? 왜 그라고 하면 돼요? 자 이건 뭐지? 그의 배를요? 아 이 소가 이 송아지를 말고 있어요. 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말고 있어.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오 씨 깜짝 놀랐어. 이거 몸인 줄 알았어. 자 그래요. 생겨서 나와가요. 자 사람 먹는 거 같아요. 시체. 사람 아니고 뭐 올 때 이런 거 먹는 거 같은데. 자 그래요. 그럼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봐. When a baby cow is born. 이건 born이고 이건 bored거든요. 네. 자, born이죠, born. 그렇죠, born. 자, baby cow is born. 자, 그 다음 거 읽어볼까? Its mother cleans it. 그래요, cleans it.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거 해석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when 하고 이럴 때 이게 when 뭐뭐 할 때라 그랬지. 뭐 할 때. 자, 자 뭐 할 때. 자 그러면 여기 whe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뭐 할 때 아기 소 이상 소리였다. 자 해봐 해석해봐. 아기 소가 is born 하면 이제 태어난 거 태어날 때. 그죠? 아기소가 태어날 때 맞습니까? 아기소가 태어날 때 그 다음 그것에 라고 했지. 그것의 엄마는 어미는 그것의 어미는 그것의 엄마는 클린 깨끗하게 한다. 그죠? 깨끗하게 한다. 뭐를? 그것을 맞습니까? 깨끗. 근데 그 주머니에 얘기를 나와요? 와 언니 그건 아 누구 캥거루? 네 맞아요? 캥거루 주머니에 다냐고? 아니 그건 아닐걸? 똥꼬에서 낫지 않나? 와 야 니 너무 싫어. 아 더러워. 아 진짜 니가 똥꼬에서 낳았냐? 네 뭐 내에서 낳았대요? 한 아기 소가 태어날 때 그것의 엄마는 뭘 해야 돼요?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것을. 그래요? 왜?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면 귀에 묶을 수가 있어요? 귀에 묶을 자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네 번째 거 자 this adult is the girl's dad. The girl's dad. 그죠?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해석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 어른은, 이 어른은, 이 어른은, 지민아, 이 어른은,
이 어른은 어머이다. 어머이다. 그치. 그 소녀의 아빠이다. 이 어른은 그 소녀의 아빠이다. 그죠? 아우치.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 아빠인데요. 자, 어른의. 자, 그럼 이 comprehension 이제 조금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we choose the correct answers. Number one. 자, 1번 들어가는데, 자, 1번을 한번, 먼저, 그러면, 읽어보시죠. 일단 뭐 답은 나오겠지만, 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하자. How long is a joy when it is born? 그렇지, 잘했어. 자, 그러면 when 나오면 여기 when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묶어주고요. 자, 이거 해석해보자. 어떻게? how는 원래 어떻게인데 how 뒤에 뭐 다른 게 붙잖아? 그럼 이게 얼마나로 바뀌어요. 얼마나. 얼마나 기니. 그렇지. 아, 거기 자. 바나나 빵에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양. 그렇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냐 너는? 기억하죠. 선생님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테스트. 얼마나 기니. 기니. 선생님 망신나 하잖아. 자. 그래요. 그래서 how do you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how old are you 이런 말 똑같은 거야. 아. 너는 얼마나 늙었니? how old are you 원래 나이를 물어보는 건데 너는 얼마나 늙었니 그런 거야. how old are you 너 왜 좋아하냐. 자 how long 얼마나 기니. 자 그다음 joy. 자 그렇지 joy는 그지. 자 is a joy 하면은 joy는 쌤 그냥 스키탱으로 말이 근데 영화에서요 김미자 키 나오고요. 뭐 중1들인가? 네? 중1이 지금 와요? 왜 이렇게 왔냐? 아니 지금 오늘 커피가 죽죠? 뭐라고? 커피가 바로 왔죠. 커피가 지금 됐나요? 지금 반대편 방에 두고 있어요? 알았어요. 고등학생 공부하고 있어. 고등학교 일찍 갔다. 자 그래요. 자 다시 뭐라고? 얼마나 기니? 조이는 자 조이는 얼마나 길이 길이가 얼마나 되니? 자 그것이 태어날 때 그렇지 그것이 태어날 때 조이는 얼마나 길이 그러니까 지민아 멍멍 때리지 말고 언니 어제부터 왜 이렇게 멍이 때려? 너 설마 남친 생각하냐? 자 그래서 이거 길이는 2.5cm 맞습니까? 네. 네 2 point. 자 이거 읽을 때 어떻게 한다고? 2.5cm. 오케이 잘했어요. 자, 네. 자, 얼마나 기냐 이것이 이거 할 때. 자, 그다음 2번 해볼게요. 자, 2번 다 같이 시작. Where does a Joy's mother have a pouch? 그래요. 자, 요거 한번 해석해보죠.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자, where. Where가 뭐였지? 어디. 어디에. 오케이? 어디에. 자, 어디에. 자, 여기 does 나오고 여기 뒤에 물음표 나오면 여기 does는 어떻게 하는지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네, 그냥 이제 물음표만. 자, 어디에. 자, 그 다음. 자, 조이의 엄마는. 자, 이렇게 된 거야. 어디에. 조이의 엄마는 가지고 있니 주머니를. 아, 나 왜? 쌤, 저 어제부터 엄마라는 낱말이 나오면 계속 마만 써요. 마? 마? 네. 마? 말을 써야 되는데 계속 마만 쓴다니까요? 아, 얼마나 쓰기 싫으면. 엄짜를 쓰기 싫어? 야, 마!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거 다시, 뭐라고? 어디에 조이의 엄마는 가지고 있니? 그 주머니를. 그죠? 어디에 주머니를 가지고 있냐, 이거야? 어디였지? 배였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이거죠. 자, see. On, 자, on its belly. 그지? 뭡니까? 그것의 배 위에. 그렇지.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할게요. 자, 3번까지 하면 아마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요. 아, 그래요. 시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하든지. 학생 진짜 그건 아니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3번 한번 해볼게요. Which 자, 3번 해볼게요. 자, Which is not correct about a joy?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어떤 것이 올바르지 않냐는 조이에 대해서. 그치? 자, 그러면 올바르지 않는 거니까는. 자, 일단 A, 일단 It climbs up to its mother's couch. 자, 이거 해석하면 어땠습니까? 그것은 올라간다. 어디까지? 그것의 엄마의 주머니까지. 맞는데. 맞지, 이거? 자, 맞고. 그 다음에 B 해볼까요? 자, it drinks its mother's milk in the pouch. 자, 이거 해석하면 어땠습니까? 그것은 마신다. 그것의 엄마의 모유를 주머니 안에서. 맞아? 맞지 이거? 자, 맞고. 그 다음 그렇지. 자, C 해볼까요? 자, It stays inside the pouch for a week. 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한번 해석해볼게요. 그것은 머문다, 뭐뭐 안에, 주머니 안에.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와있네. A week 라고 했지. 이게 뭐야? 일주일 동안. 그렇지, 일주일 동안. 여기서 그것은 머문다라고요? 그것은 머문다, 주머니 안에. 자, a week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잘했어요. week가 한 주예요. 그래서 일주일. 이거 일주일 배웠냐고? 아니, 안 배웠어요. 처음 배운 거야. 자, 일주일 동안이에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2년을 배웠네. 이거 파우치에 그 주머니 안에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랬지나? 2년이라고 했지. 2년. 그렇지? 그래서 이게 틀렸고. 그렇지. 그래서 2년이 for 2 years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케이? 끝났어요? 맞습니까? 아, 나 이거 오만 보여줘야겠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야, 땀을 닦고. 너 근데 원래 그랬어? 네. 수업장 아니. 아, 다음 주. 그럼 어떻게 너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냐? 그 뭉치는 돈은 나와서 해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냐? 자, 일단은 오늘까지 한 거 그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볼게요. 아니면 손에 얼음 놔둔 다음에 고무줄로 묶은 다음에. 아니면 너는 그냥 복사해줄까? 여기다 그냥 쓸래? 네. 누가 왜 묶어요? 아, 얘는 이제 다 써야 되는 게 그게 좀 그렇답니다. 아, 그럼 이제 끝나.